자, 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 한 게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필렛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필렛을 주기 전에 베이스를 그리고 나서 필렛을 주겠습니다. 자, 돌출 밑에 선택하시고 아랫방향으로 10만큼 보수 추가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반전시켜서 블랭크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필렛을 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합치지 않고 필렛을 주게 되면 여기 모서리 부위에 필렛이 거꾸로 필렛이 생깁니다. 주의하시고 합쳐놓고 필렛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필렛을 주는데 일단은 R이 큰 부분, ER로 되어 있는 부위가 있어요. ER로 되어 있는 부위가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ER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네요. 여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ER. 자, 그러면 이제 돌려서 보시면 여기 필렛, 솔리드 필렛이 있고요. 아니면은 솔리드에 이거 필렛을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엣지 부분. 근데 지금 선택을 할 때 여기 솔리드 선택 기능에서 끝단, 면, 바디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냥 마우스로 갖다 대면 면이 선택되거든요. 그래서 면이 아니라 엣지 부분만 선택될 수 있게 여기를 바디하고 면을 꺼주세요. 바디하고 면을 끄고, 면을 끄고 엣지만 선택되게 한 다음에 여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위,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위를 여기도 선택하시고, 여기도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확인하시고요. 2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리드 트리 구조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필렛이 이렇게 주어진 거 볼 수 있죠. 자, 여기는 분명히 R이 2라고 되어 있고요. 도면하고 좀 다른 게, 여기를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1R이고요. 여기는 2고, 여기는 2고, 그 다음 여기는 1로 되어 있어요. 1. 다 1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 여기, 얘네들이 3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3인 것 같은데 여기 조금 그림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얘를 참고하지 말고요. 이거를 좀 보면 여기가 지금 3으로 되어 있어요. 3. 이 부분이 3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3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3으로 처리되어 있죠. 그다음 여기 부위는 이제 얼마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하고 지금 여기 부분인데 얘는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1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옵셋 두께가 4거든요. 4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4인데 이 R이 위에 R은 지금 위에 R하고 밑에 R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위에 R은 1R이라고 봐야 될 건지 위에 R을 1R로 보면은 바닥 부분은 3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위에가 다 1로 처리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밑에 부분을 3으로 보겠습니다. 3. 다 여기도, 그다음 여기는 2로 보고. 근데 아래 부분이 얘는 지금, 지금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3으로 되어 있으니까 3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도면을 볼 때 그림으로 보는 게 있고요. 수치로 보는 게 있는데, 일단은 수치가 우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그 다음에 3, 그리고 아까 2로 줬는데 일단은 2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큰 R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RV 필렛 준 거 얘를 삭제하겠습니다. 재생성을 한 다음에 큰 R을 먼저 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를 1R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이게 3이고 얘가 2가 될 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도 그냥 3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직 구간도.
밑에를 3을 주면 얘도 3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밑에 부분을 지금 그 3을 주고 여기를 2를 주자니 좀 그런데 가능하나? 일단은 2를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필렛에서 여기하고 여기를 2를 주고 일단 여기만 줘보죠. 얘를 2로 주고 밑에를 3이 가능한지 한번 줘보겠습니다. 항상 큰알을 먼저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넘어가는 부위가 얘를 3으로 처리하고 접하는 끝단 연결 실행을 체크하고 했을 때 여기가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먹기는 먹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면에서 봤을 때 이 R은 2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서 봤을 때는 3으로 처리한다라는 생각이 되죠. 지금 이렇게 도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3으로 되어 있으니까 3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평면에서 봤을 때 2로 되어 있으니까 2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좀 할게요. 그러면 이쪽도 반대쪽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필렛을 줄 때 이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이 부분을 추가하고 추가해서 재생성을 하고 여기에다가도 지금 이 부분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죠. 추가하고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밑에를 3으로 하고 위에를 지금 수직 구간을 2로 처리를 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고요. 일단 3으로 줘야 될 부위가 또 있어요. 3으로 줘야 될 부위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그냥 그대로 추가할까요? 3으로 줘야 될 부위 여기 이 부위가 지금 3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해서 재생성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으로 줘야 될 부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로 R을 줘야 될 부위 나머지 부위를 다 1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필렛에서 1로 처리해야 될 부위 여기.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머지 구간들은 다 1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돌려서 이렇게 1로 처리를 하겠다 해서 확인하시고 값을 1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로 들어가는 부위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 여기는 뭐지? 아 여기도 1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빠졌는데 여기 필렛에서 도형을 선택하시고 여기하고 여기도 같이 추가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안 먹었네요. 여기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생성 해보죠. 자, 지금 순서가 잘못해서 그러는데, 1로 준 거 삭제하고요. 필렛을 줄 때는 이렇게 그 부드럽게 접하는 형태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주는 게 좋거든요. 지금 여기를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여기를 먼저 수직 구간을 먼저 필렛을 줘서 R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넘어갈 부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여기를 먼저 줘야 되겠네요. 필렛에서 이 부위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넘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얘는 이 부위가 지금, 이 부위는, 1로 처리해야 될지, 여기는 지금 R이 도면을 보면은 이 RV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1을 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얘가 이 부분을 필렛을 주면 쭉 넘어가는데 여기서 각져 있으니까 못 넘어가겠네요. 여기를 먼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서 여기까지 오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줘보죠. 확인하고 일단 1로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가 부드럽게 처리됐고 여기도 처리됐고, 그러면 이 부위를 필렛을 줬을 때, 여기를 필렛을 줬을 때 얘가 부드럽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다음 여기도 여기를 필렛을 줬을 때 넘어갈 수 있게 넘어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됐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들은 그냥 추가하면 되겠고요. 여기 여기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아랫부분, 아랫부분도 필렛을 줘서, 그 다음 필렛 부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필렛을 주어졌는데요. 필렛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필렛을 들어갈 때 이 모서리 같은 데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필렛을 안 주고 여러분들이 경로를 생성해서 가공을 하게 되면 그 부위는 필렛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렛 부분은 제대로 도면에 맞게 필렛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델링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제품 형상이 바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필렛 부분을 처리를 하시면은 현재 지금 이것하고 등각보기 한 형상하고 좀 다르긴 한데 도면을 근거로 해서 필렛 알값을 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공 경로를 보겠습니다. F9를 눌러서 축 표시 안 보이게 하고요. 황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재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속성에서 그냥 파일에서 일단은 여기는 기본값으로 놔두고 공구 설정 프로그램 번호는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절삭 조건은 고정하겠습니다. 3000에 1000으로 고정하겠습니다. 3000에 1000 물어보지 않게 고정해서 하겠다. 그리고 공구 블록이 순서로 공구 제보해야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제로 설정에 들어가서는 전체 솔리드 체크해 주시고 상단값을 36.9인데요 이거 그냥 40으로 하겠습니다. 40 여기를 30 저기를 이제 40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위에 상단이 살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 설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위에 상단에 살이 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재료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곡면 황삭, 포켓 가공. 가공 경로, 곡면 황삭, 포켓 가공, 체크. 자, 여기는 확인 눌러주시고, 드라이브 곡면, 솔리드 전체 선택, 솔리드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자, 공구 중심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솔리드 체인으로 바꿔주시고 맨 위에 있는 이것과 이것만 클릭해 선택되어 있고 밑에 것들은 꺼있는 상태,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엣지 부분을 찍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외곽 테두리가 공구 중심 영역으로 선택되게 해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또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조건창이 나오는데 사용 공구는 12파이짜리 평으로 하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 거르기, 선택 취소, 평 핸드밀, 12, 확인.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공구가 12파이짜리 평 핸드밀이 불러와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공구만 불러와 줬으면 기본적인 조건들은 얹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확인하신다 할 때 오, 경로는 생성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때 얘를 가지고 모의가 원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수정해 나가는 거죠. 자, 일단 지금 보시면은 공구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최대한 밖에서 진입을 해서 민날이 안 먹게 해야 되는데 방금은 민날이 먹었어요. 지금 계속 민날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할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떤 부분을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 여기서 이거예요. 공구 중심 영역, 영역 밖에서도 진입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체크하면, 체크하고 확인하고 재생성을 했을 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의가공 해볼게요. 뭐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뭔지. 자, 지금은 민날이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다 밖에서 들어와요. 밖에서 들어오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문제가 되네요. 방금 여기 작업할 때는 수직으로만 꽂았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진입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작업하지 마라.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작업하지 마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여기 진입 헬릭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는 10에 45로 줬잖아요. 얘를 그냥 1000 정도 줘버려요. 1000 정도 줘버리면 주고 이게 진입할 수 없는 조건이었을 때 어떻게 할래? 다음 영역으로 건너뛰겠다. 이거 끄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조건으로 지금 120이잖아요. 원이 원을 120을 그리면서 들어가야 돼. 그 이하로는 못 안 돼.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게는 지금 이걸 크게 줬다는 얘기는 아예 진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 헬릭스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헬릭스로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해? 수직으로 꽂을래? 아니, 그냥 다음 영역으로 빠지겠다.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그리고 진입이 실패한 영역은 도형으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 내가 진입을 못한 영역을 도형으로 생성해줘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재생성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진입으로 실패됐다라고 뜨죠.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을 따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고랜드맵 같은 걸로. 그럼 여기를 작업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모의가공 해볼까요? 모의가공 체크하신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처음에 작업할 때 외곽에서 진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뭐가 문제였었냐면 안에 그 닫힌 형태로 들어가는 부위가 있었어요. 그 부위가 없게 그 부위를 이제 건너뛰게 만들었거든요. 자, 근데 이 처음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많네요. 위에를 한번 전체적으로 쳐주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커서 나중에 정삭을 할 때 저게 좀 부하가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경로를 한번 추가해 주는 기능, 맨 위에 한번 쑥 제거하는 기능.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보시면은 이 높이 차이가 발생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최대 2mm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높이는 2보다 더 커요. 크다는 얘기지. 즉 2mm라고 하는 그 조건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한 이 정도를 제거하고 나서 일정하게 계단 모양으로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뭘 손대냐면 여기 조건에서 깊이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손대겠습니다. 자, 깊이 제한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이제 상단 가공 깊이 조절량이 플러스 값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인데 0.5라고 하는 값은 가공 여유 값이에요. 여기다가는 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평면구간 자동인식. 이 세 가지를 지금 수정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윗면을 한번 제거해주는 경로를 생성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경로를 확인할 때 이 경로가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윗면을 한번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쳐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깊이 가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차례차례 검증 표시를 켜고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바닥 부분, 맨 마지막 현재 깊이가 Z가 0이거든요. Z가 0에서 Z가 0에 생성되면 안 되는데 아 가공 여유를 안 줬네요. 조건에서 황삭이니까 가공 여유를 0.5를 줘야 되겠죠. 이렇게 주고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일단은 맨 마지막에는 0.5만큼 남겨놓고 경로가 생성이 돼야 정상입니다. 맨 마지막에 경로를 보시면 이거거든요. 이게 0.5에서 제거가 돼야 돼요. 바닥 여유를 0.5를 남기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황삭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할 때 조건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경로를 보시면은 좀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약간 고속기능으로 툴패스가 생성됐어요. 고속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 조건에서 보시면은 여기 고속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툴패스를 보시면 툴패스가 점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를 고속기능으로 출력한 거하고 얘를 고속 기능이 아니라 일정한 오버랩으로 출력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차이를 보세요. 고속 가공으로 출력하면 1358K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가공으로 하면 287K밖에 안 나와요. 그럼 무슨 차이냐면 고속 기능으로 그 출력을 한 데이터는 점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점을 표시하겠다 체크해 놓고 경로를 표시하잖아요. 이 많은 점들이 엄청 많죠. 점들이. 근데 이거를 일반 가공 형태로 해서 경로를 확인하면 아까보다는 적어요. 점 데이터가. 그냥 그만큼 그 용량이 작다는 얘기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황삭 작업은 마치고 정삭 작업을 하겠습니다.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요. 자, 정삭 작업할 때 등고선을 먼저 하고 그리고 등고선 잔삭을 하겠습니다. 얘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곡면 정삭에서 등고선 가공. 등고선 가공이 이제 측벽을 작업하는 거라고 그랬죠. 대상 선택하고 영역도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선택하시고요. 공구는 4볼. 거르기에서 선택 취소 볼인데 4볼. 4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정삭이니까 가공 여유는 0이겠죠. 등고선 간격은 0.5로 하겠습니다. 0.5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깊이 제한은 00. 깊이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평면구간 자동인식 체크. 자, 여기다 여유값을 주게 되면 맨 최종 깊이에서 여유값을 주는 거니까 00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등고선에서 여기 추가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45도를 경계를 해서 쉘로우 영역이라고 하는 게 완만한 영역이라고 그랬죠. 45도보다 완만한 영역. 얘가 0도가 수직을 나타낼 건데 한번 차이 볼까요? 여기다가 30도라고 넣어볼게요. 30도라고 넣고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30도로 능가하고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해서요 각도를 45도로 능가하고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죠. 여기를 45도로 능가하고 이게 영역이 지금 각도 개념이 0도가 수직을 0도로 했는지 평면을 0도로 했는지 그걸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45도 이거는 35도로 준 거거든요. 아 그러면 완만한 0도로 지금 각도가 이 영역보다 이 영역이 크거든요. 얘가 크다는 얘기는 조건에서 30도를 주면 완만한 영역을 작업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0도에서 30도, 0도 즉 수평을 0으로 잡았네요. 0도에서부터 30도까지, 0도에서 30도 부분은 빼고 30도에서부터 90도까지만 경로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30도인 부분이 이거고요. 이게 30도고 얘가 45도거든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위에까지 경로를 생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가 30도, 45도. 그럼 30도로 해놓고 작업을 하죠. 45도는 끄고 이렇게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측벽 구간을 등고선 기능으로 작업을 했고요. 아, 맞다. 여기 안 했구나. 자, 지금 여기 부위를 작업을 했는데요. 이게 황삭 작업할 때 이 부위 작업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이 가공을 해보면 황삭 작업을 했을 때 이 부위가 지금 작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여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정삭을 들어가면 정삭 작업할 때 그 이 부위에서 무리가 많이 가죠. 그래서 이 부위를 별도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정삭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미접착된 부분이 조금 많다 보니까 무리가 가니까 자 그럼 이 부위만 별도로 여기다가 추가하겠습니다. 이걸 중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삭에서 정삭으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황삭 작업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요. 이 부위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를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업할 때는 평엔드밀보다는 볼엔드밀이 나은데 볼엔드밀을 4짜리로 물론 해도 되는데요. 4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8짜리 볼을 가지고 이 부위를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거를 한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공 경로에서 공면 황삭에서 이게 자동 중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자동 중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황삭을 하고 나서 정삭을 할 때 미접삭된 무늬가 많으면 그 부위를 체크를 해서 경로를 생성시켜주는 기능이거든요. 얘를 체크한 다음에 확인하시고 대상을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할 때는 아까처럼 바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영역, 영역의 엣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엣지를 선택해서 이 안에서만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밖에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 밖에는 안 하고 여기만 하겠다,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공구는 4볼로 해도 되긴 되는데 4볼 공구를 만들까 그대로 할까 그냥 만들죠. 또 4볼 너무 작은 것 같고 여기다가 8볼 정도 하겠습니다. 8볼 볼엔드밀인데 8짜리 거르기에서 볼만 보이게 한 다음에 8볼을 선택을 해서 8볼로 작업을 하는데 얘는 중삭이니까 가공 여유를 줘야 돼요. 0.2종 정삭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면이 얘로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삭으로 0.2 여유를 두고 스택 간격은 1 그 다음에 XY에서 간격도 2로 되어 있는데 뭐 그 2로 그냥 하죠. 하고 뭐 나머지는 깊이 제한도 아까 00으로 했었죠. 0, 0, 평면구간 인식 체크 확인. 자동 중삭 조건에서는 무엇을 그럼 기준으로 할 거냐, 이전에 실행된 하나의 경로, 이 황삭 경로 얘를 감안해서 여기서 작업이 안 된 이거 체크고 작업이 안 된 영역에 대해서 작업하겠다 확인하시게 되면
다른 부위는 경로가 생성이 안 돼요. 여기서만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이 EV만 아까 미접사 때문에 많아가지고 이 여기를 제거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하고 나서 얘를 하는 것을 한번 보면 황삭으로 작업을 하고 나서 미절삭된 부위 여기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얘를 중삭 기능에서 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서 좀 정삭을 할 때 그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위 이런 부위를 좀 제거를 한 다음에 예, 정삭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이처럼 이렇게 제거를 해줬죠. 이렇게 색깔을 구분이 안 돼 있네요. 교체.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일단은 이해해줘서는 하죠. 그런 다음에 정삭을 들어가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이제 완만한 영역 EV를 제거를 할 건데요. 등고선 잔삭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등고선 잔삭. 네, 등고선 잔삭은 등고선 가공에서 작업을 하고 나서 절삭이 안 된 완만한 영역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것. 이게 등고선 잔삭입니다. 네, 등고선 잔삭을 체크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선택하시고. 자, 근데 이때 평면 영역은 평행두멸로 작업하는 게 면이 깨끗해요. 그래서 평면 영역은 빼고, 영역을 잡기 위해서 여기 공구 중심 영역을 솔리드의 여기 엣지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면,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경로를 이 안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깥에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 왜? 완만하지만 평면은 평행두멸로 하는 게 더 낫죠. 시간도 적게 걸리고. 그래서 평행두멸로 할 부분은 빼고 안쪽에 있는 이 영역 안쪽에 있는 영역만 완만한 영역으로 인식을 해서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영역을 이걸로 잡아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공구는 4볼로 하겠습니다. 4볼로 하는데 여유값은 0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등고선 잔삭 조건에서 최대 가공 간격은 0.5, 그리고 얘는 왕복 형태를 취하고요. 시작은 0도에서부터 아까 30도로 했는데 여기는 35도 정도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30도까지가 아까 등고선에서 제외를 했던 영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35도니까 조금 더 오버랩을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볼까요? 두 개의 경로를 같이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경로가 같이 보면 약간 오버랩을 줬기 때문에 지금 겹치는 부위가 약간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지금 딱히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얘를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해보면 황삭, 그 다음에 그 중삭, 그 다음에 측벽의 그 측벽 가공, 측벽 가공, 등고선 가공 경로로 측벽을 가공한 거, 그리고 완만한 영역을 제거한 거. 자, 이게 이제 그 측벽하고 완만한 영역 경로를 생성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 부분은 절삭을 하지 않았어요. 바닥은 남겨놨습니다. 이게 이제 정삭. 바닥 정삭을 필요한데 바닥 정삭은 평행두멸로 하려고 해요. 평으로. 자, 위에 부분은 이제 정삭을 했는데
4불로 작업을 한 거죠. 아, 4불로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ERV가 있었나요? ER. 여기가 지금 3R로 처리를 했죠. 3R로 처리했으면 6파이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 이제 모서리 부위가, 어차피 컷업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 부분에 1R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3R로, 4볼로 처리하다 보니까 2R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 부분을 펜슬로 돌기 전에, 이 바닥 부분에 지금 미절삭된 부위가 남아있거든요. 자, 그 부위를 제거하는 경로를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면을 작업하겠다는 얘기죠. 자, 가공 경로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포켓 가공에서 솔리드의 면을 가지고 작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이 면을 찍어주세요. 저 면을 평앤드밀로 제거를 할 거거든요. 자, 확인하시고, 공구는 평앤드밀로 하는데, 절삭 조건에서는 표면 가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표면 가공을 체크하시고요. 접근할 때, 진입할 때 10만큼, 뭐, 복귀할 때도, 이게 공구가 10이니까, 12 곱하기 0.6을 하면, 7.2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측벽 여유를 0.5를 주겠습니다. 측벽 여유를 0.5를 주는 이유는, 이제 이 여유값을 줘야 안쪽에 그 공구가 그 절삭을 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주고 황사 일정한 오버랩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내측 외측 끄고 여기는 50%만 주겠습니다. 자, 진입 동작은 수직으로 진입하는 걸 하고 정삭은 굳이 주지 않고 연결 조건에서는 절대가 0인 위치에서 하겠다. 절대가 0인 위치에서 하겠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 부위를 이렇게 작업하는 거거든요. 평면 구간을 작업하는 거예요. 평면 구간을 작업하는데 아까 여유값을 0.5를 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R이 시작하는 부위, 끝나는 부위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R이 끝나는 부위예요. 여기에서부터 0.5 정도 여유를 준 거예요. 이 그 공구가 이쪽 엣지 벽에다가 상처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모의 가공을 해보면 황삭, 중삭, 정삭, 바닥정삭. 그러니까 형상 공면 정삭하고 바닥 정삭하고 구분을 했어요. 바닥은 평평하기 때문에 평앤드밀로 작업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죠. 측벽 구간 했고, 그 다음에 완만한 영역, 등고선 잔삭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바닥 정삭을 했다. 자, 바닥 정삭을 했기 때문에 바닥도 정치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됐는데, 안 된 부위가 뭐냐? 이 밑에. 밑에 1R로 처리가 됐는데, 지금 2R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지금 1R로 되어 있는지, 2R로 되어 있는지, 미절삭된 부분이 어디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은 그 조건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 STL 파일과 비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STL 파일과 비교가 있는데 STL 파일 먼저 저장해야 되겠구나. 일단 닫으시고요. 경로를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이 파일을 STL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STL 파일은 보통 이제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소재 비교 영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부분 저장을 체크를 해서 얘를 선택하시고 바탕화면에다가 확장자를 STL로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의 가공할 때 STL 파일과 비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다 가공이 다 끝났을 때 얘가 물어봐요. STL 파일을 선택하세요 라고. 그러면 STL 파일을 선택하면 현재 모의 가공에서 완성된 형상하고 STL 파일을 비교를 해서 어느 부분이 미절삭이 됐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이게 이제 상위 버전으로 가면 STL 파일을 굳이 만들지 않고 그냥 솔리드 형상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얘는 좀 하위 버전이라서 STL 파일을 이제 작업자가 만든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자, 왼쪽에 창이 떴죠. 저 창은 뭐냐면 100분의 1mm, 100분의 5mm, 뭐 0.1mm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색깔로 구분을 해주는 건데요. 현재 이건 작업 절삭 가공이 완료된 형상이고요. 이게 지금 STL 파일을 선택하라고 하는 건데 바탕화면에 있는 STL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델링 파일이에요. 그러면 가공된 파일하고 모델링 파일이 이제 불러졌죠. 그럼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위는 실제 모델 형상하고 거의 일치하게 가공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미세하게 차이는 있죠. 이 정도는 허용하고. 근데 지금 색깔이 분홍 색깔이 나는 부위 있죠. 이 부위는 왜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뜨냐? 이거는 4볼로 작업을 했어요. 4볼. 4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2R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얘를 1R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절삭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2볼을 가지고 제거를 해서 완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모델링 형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비교한 거예요. 모델링 형상하고 비교한 거하고 이렇게 껐다 켰다 해보시면 여기에 지금 미절삭된 살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부위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얘를 보시면은 이제 얘가 색깔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금 파란 색깔로 된 부분이 미절삭된 부위가 0.1 이상이 남아있는 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화면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로 된 부위만 일단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밑에 바닥 부분에 펜슬 가공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정사각에서 펜슬. 자, 펜슬을 체크하시고요. 확인한 다음에 대상 선택하시고 확인. 공구 중심 영역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확인. 공구는 2볼. 볼 핸드밀인데 2짜리. 이 볼을 가지고 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2볼. 2볼을 쓰는 이유는 바닥에 1R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1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값은 0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펜슬 가공 조건에서 깊이 제한은 끄시고요. 한 번에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측면당 횟수를 하나로 줘서 가공 간격은 0.3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한 번에 지나갈 때 그 좀 무리가 가겠다 싶으면 양쪽에서부터 한 번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경로는 세 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확인하시게 되면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은 한 번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서리 부위를 작업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뭐
상관없기도 한데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네요. 이도 그렇고 지금 툴패스가 계속 쭉 갈 텐데 지금 가지 않고 끊어지는 것은 아마도 이제 완만한 정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V가 그래서 조건에서 여기 그 이게 보면은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추가 연산 두께. 추가 연산 두께에다가 한 0.5 정도를 주겠습니다. 추가 연산 두께는 이제 가공 범위를 인식을 하는데 원래가 1R이니까 이 볼로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어떤 영역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을 좀 확장을 해서 0.5로 확장하게 되면 1R에다가 0.5니까 1.5R이 되거든요. 그러면 1.5R보다 작은 영역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선택이 안 됐던 이런 영역도 해당이 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확인하고 재생성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지금 아까는 끊겼잖아요, 체인이. 지금은 체인이 연결돼서 가공 범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타고 끝까지 한번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해서 세 번 돌아가는 걸로 경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전부 선택해서 미접착된 부분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만 보겠다 체크해서 다 끝나고 나서 그 SL 파일과 비교를 해서 미절삭된 부위를 체크를 해보면 충삭 개념에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측벽 구간을 이제 작업을 한번 하고 완만한 영역을 작업을 하고 그리고 평면 영역 작업하고 미절삭된 부위를 체크를 하면 지금 공면 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모의광도 오래 걸려요. 근데 2D 같은 경우는 쉽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닥 부분에 작업을 했고 미절삭된 영역을 확인해 보면 없죠. 거의 지금 보면 거의 모델링 형상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쭉 스캔을 떠보면 좀 초록 색깔로 거의 일치하죠. 자, 거의 일치하는데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여기가 좀 거슬리네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파란 색깔로 좀 뜬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커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커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부위를 지금 4볼로 이게 3R부위거든요. 4볼로 저 부위를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자, 그럼 이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경로를 생성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펜슬 가공을 또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4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공면 정상에서 펜슬 가공을 하는데 얘를 다 선택하시고요. 공구 중심 영역 바운더리를 이걸로 잡을 거예요. 여기 루프를 체크하고 여기로 다른 면에서 이 영역 안에 있는 부위에 대해서만 펜슬 가공을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역은 상관이 없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부분을 한 번 더 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이걸로 잡은 거야. 그래서 이 바깥의 영역은 대상에서 빠지고 이 안에 있는 이 코너에 대해서만 펜슬을 하겠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공구는 4볼로 하겠습니다. 4볼로 하고 여유값은 0으로 하고 펜슬 가공 조건에서 지금 2R로 되어 있는 부위거든요. 근데 3R로 되어 있는데 2R 공구로 쓴다? 생성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기존의 2R에 대해서 3R이 되려면은 1만큼이 확장이 되면 되겠죠. 1만큼 그
가공 부위를 계산할 때 얼마만큼 확장할 거냐 그거거든요. 일단 1 정도로 주고 횟수는 한 2 정도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영역 안에서 확장을 해서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확장을 해서 두 번 하니까 총 여섯 번이 되는 거죠. 경로는. 그러면 얘가 정렬보기를 했을 때 이 RV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경로를 확인해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RGIN V를 여기 작업하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이 V를 이렇게 아까 위쳐 다툼이 좀 있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다. 자, 이게 작업하고 나서 한번 미리 절삭된 V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얘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이 검증하는 게 이제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약간 컴퓨터가 느립니다. 근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퍼센테이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으면 죽은 건 아니니까 기다려야죠. 지금 70% 쭉 올라가고 있죠. 아까 이제 눈에 좀 거슬렸던 부위가 제거가 됐는지 보려고 해요. 좀 제거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결과치를 한번 보면, 그렇죠. 아까보다 깔끔하죠. 아까는 이 부위에 그 파란 색깔, 진한 색깔로 좀 있었잖아요. 그 부위를 제거를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NC코드를 출력을 해 볼까요? 여기 지원 눌러서 버퍼 쓰기 체크 확인. 자, 이거는 이제 싱코가 지금 연동이 안 돼 있네요. 내가 싱코를 깔았나? 싱코를 안 깔았네요. 그러면 데모 버전 싱코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시작 종료에서 에디터를 그냥 데모 버전 싱코로 하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지원. 자, 지금 이제 출력된 건데 이거는 이제 데모 버전이에요. 싱코 에디트 버전 5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백플롯이 안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시간 같은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토. 이것도 안 되네요. 좀 부가적인 기능은 막아놨네요. 이 파일은 일단 이렇게 해서 풀패스 생성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